Stone City 가서 고통 모습 없이 따라 하는 재빨래 때처럼 놀린 물이 가면 핑 다 쓰러지게 ballin' 서서 너 게임하지 Everest 거짓리 없이 매일 속은 face 내게 뜨는 모든 고객들을 조심해 매어 트렌드를 바꾸고 새로 고침해 You can resist it 안녕하세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목이 갔어요. 야, 어떡하냐 이거. 네, 제가 아마 스테이도 잘 알겠지만 제가 그 온도 변화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은 되게 건강해요. 몸은 되게 건강하고 강한 것 같고 되게 잘 안 다치는 것 같은데 아, 그 온도 변화라는 것에 예, 몸이 항상 예, 그걸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감기 걸렸습니다. 아... 아니요, 비염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네 목이 나가고 그 다음에 목이 나간 상태에서 이제 목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것보다 더 낮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일어나자마자 We 아닌데 이거 아닌데 We are Venom 이거 한번 하고 오 괜찮은데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어쨌든 상태는 매우 괜찮고 그냥 목이 갔을 뿐 그리고 기침도 조금 나오는 것밖에 없고 그 외에는 완전 멀쩡해요. 그래서 네, 목이 완전 용복이 돼버렸어요. 필릭스예요, 필릭스. Cooking like a chef, I'm a five-star Michelin. 맞아요. 아, 그게 아픈 거야. 아니야, 안 아파요. 안 아, 안 된다.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 아, 아니다. 안 된다. 네,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어쨌든, 아, 너무 가버렸는데, 목이? 괜찮아.
하지만 네, 찬이의 방은 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찬이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오늘 찬이의 방 167회고요. 오늘 무사히 잘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Hello to everyone who's watching. My voice is not how it would usually sound like. Reason being, I lost, well, I didn't lose my voice, but like, I used my voice too much during the concert, and then that, and then with that, after that, I caught the cold because of sudden, temperature changes, and then so I got the cold and it got worse. But besides the fact of coughing a little bit and my voice sound like this, I am completely fine. So yeah, let's have some fun today. Chani의 방을 해봅시다. 목에 물이 안 가길 말 조금 나잖아. 아, 그래야 될것 같아. 오늘 약간 좀 뭐라 해야지? 좀 나른한 찬이 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커튼부터 한번 좀 닫아서 분위기를 내볼까? 오, 괜찮네. 그리고 이것도 좀 줄이고,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나른나른 웃음소리는 왜 똑같을까? 아 그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픈 곳은 없어요. 와, 이거 진짜 목이 너무. 아, 이게 찬방 하는 게 맞나? 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원래 속삭이는 게 목에 더안 좋대요. 이거 보컬쌤한테 배웠었는데. 어쨌든 상태는 매우 상태는 매우 멀쩡한 찬이입니다. 예! 가성으로 얘기해볼까? 가성으로 얘기하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이. 못하겠다. 자, 그러면 한번 창의 방을 해볼게요. 예스. 오늘 뭐 하고 싶었냐? 오늘은 그, 이제 또, 제가 듣고 싶었던 앨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앨범을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있었지만 최대한 제가 이제 거리를 두었죠. 왜냐면 멤버들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거리에 두고 제가 계속 마스크 쓰고 이랬는데
멤버들이랑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번 앨범, 이 앨범 되게 좋다고, 좋은 노래 되게 많다고, 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건, 아, 이제 곧 저희가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까지 괜찮아지려나라는 걱정이 조금 되네요. 이제 voice okay? Yeah, it's fine. I'm just coughing a little bit, and just doesn't sound like me. It's Lord and Felix, but yeah. Besides that, I'm completely fine. I just got the cold, and yeah. Let's hope it gets better. So I'm gonna have to drink a lot of water. I need to rest a bit, and hopefully it goes away. I'm gonna eat my vitamins, and yeah. Yo, oh, oyster colors.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되네요. 목소리가 이러니까. 자, 어쨌든. 제가 어떤 앨범을 준비해 왔냐? 되게 사랑스러운 분들의 앨범인데요.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이제 앨범이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저 사실 기대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그 새로 나온 뮤비 보고 우와, 이 노래 되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다른 이제 EP에 있는 다른 곡들도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듣기 전에 이제 해야 할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건일이, 우리 액디의 리더 건일이 오늘 또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네,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Happy birthday, 건일. Happy birthday. 아, 이게 생일로 생각하면 또 건일이가 리노보다 형이겠네요. 한 3개월, 거의 정확히 3개월 형이네. 어쨌든, 네. 지금 아마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노래도 너무 좋고,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 그래. 자, 그러면, 창의 목소리가 왜 그래? 제 목소리요? 감기 걸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거의 한 1년? 2년 만에 감기 걸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잘안 난다. 어쨌든. 애들 이거 보고 있다고요? 아니야, 보지 마. 안 봐도 돼.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이상해서 보지 마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 어쨌든, 바로 한번 가봅시다. 아, 목이 그냥 가버렸네. 아, 진짜. 네, 왜 이럴까? 어쨌든, 오늘 찬이 형의 첫 번째 노래,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앨범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Let's go! 갑시다. 같아요, 그치? 와우.
Staying outside by myself alone 세상이 날 빼고 돌아가도 Staying outside by myself alone 세상이 날 빼고 돌아가도 네, 방금 들어본 노래는요, 우리 Extraordinary Heroes의 Test Me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아주 귀여운 후배님들이죠. 정말 오프 더 레코드 하나 알려주면은 우리 내가 얘기했나? 얘기한 적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저희가 매니아 콘서트를 했을 때 이제 우리 액티 동생들이 이제 저 보러 왔었나 봐요. 근데 이제 공연 끝나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저한테 따로 보내줬는데 한 명 한 명 이제 릴레이로 막 소감이랑 막 어땠는지 약간 이런 이런 귀여운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우리 멤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애들한테도 보내주고 아 다 너무 귀엽다고 막 너무 고맙다고 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멤버들한테도 그 창빈이랑도 한번 같이 이제 뮤직비디오 같이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좋지 않냐 이러면서 맞아 그때 같이 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되게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 그리고 만약 또 우리 동생들이 또 이제 그 뭐 저보다는 다 동생들이니까 동생들이 이제 또 처음으로 쇼케이스를 아니 처음엔 아니지만 쇼케이스를 했는데 이번 테스미로 쇼케이스를 했는데 이제 건일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건 이게 너무 긴장이 된다. 약간 이런 말 하는데 진짜 되게 그 바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그런 말 하니까 아직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 없고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무사히 잘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되게 울컥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뭔가 그치 약간 진짜 관객의 그 중요성이 정말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동생들도 그거를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느꼈다면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약간 되게 많은 분들 앞에서 무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장님 목소리 무슨 일이야? 제가 감기 걸렸어요. 지금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우 야 노래도 안 된다. 맞아요 거기 중독성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물 많이 많이 마실게요. 이게 목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감기 확실한 것 같아요. 하여튼 맨날 이렇게 중요할 때 항상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또 걸리고 또 좋아지면은 100% 더 강해질 거고 예, 네,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Extraordinary Heroes의 Test Me였습니다. 오!
액디즈, 액디즈 친구들, 액디즈 동생들의 Test Me. 그래서 네, 오늘은 우리 액디 동생들의 Hello World 앨범을 같이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떤지, 뭐 어땠는지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총 6곡이고 Test Me Inst까지 포함해서 이제 6곡이고 뭔가 되게 뭐라 해야지, 그 제목들만 봤을 때 뭔가 되게 기대되는 곡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 과연 어떤 느낌일지 약간 예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상 안 되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약간 우리 액디 동생들도 약간 뭔가 그 독특함, 뭔가 그 남들과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떤 음악이 나올지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신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ell me what's wrong with your voice? Yes, I got the cold. My voice is really, really deep. I think it's deeper than Felix's. But besides that, I'm fine. I'm just coughing a little bit. And yes, all should be fine. Mm-hmm. 오, 되게 많이 내려간다. 우우 재밌네. 자, 어쨌든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약은 먹고 있어. 네, 약은 먹고 있습니다. 약은 예. 네.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밥도 잘 챙겨 먹고 있고 매우 매우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No worries.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액디 애들의 Hello World 앨범의 두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Knockdown, let's go! 자를 품을 떠서 우상을 봐 옆은 한쪽들 마주 끼운다 퍼버 걷는 발이 오늘따라 뜨거워 횡단 모두 걷는 편이 널 업어 내가 물어 왜 이리 웃긴지 I can't wait no more from now on 내 가로막는 것도 선이네 Like Spider-Man 겸이 줄에 대롱 내달린 채로 손가락 하나도 내 맘대로 안 되네 Down 지금 난 여기 아무도 꿈같이 못했지 Oh my god 꿈속에 꿈을 꾼 것처럼 헤매여 난 내로 Get away 도망가는 말이야 물속으로 내려 동생들의 Knockdown이었습니다. Hello World 앨범의 뭐 미니 앨범의 두 번째 노래인데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뭔가 예상밖에 뭔가 예상과 또 다른 뭔가 훅 어레인지먼트과 그리고 또 이 중간 중간에 그 라인들이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곡 정보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제 뜨잖아요. 뭐 누가 썼는지 맞아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작사랑 작곡도 하는구나. 멋있다. 멋있다 우리 친구들. 멋있다 우리 동생들. 아주 좋아. 맞아 나중에 저도 직접 진짜 무대 하는 거 제가 보러 가고 싶긴 하네요. 어떨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볼 거면 몰래 가서 봐야지. 아니면 또 혹시 말 또 긴장할 수도 있으니까 몰래 가는 걸로. 맨날 할수 있을 것 같아. 너뭐 있지? 엄청 낮은 거. 또뭐 있냐? 낮은 거뭐 있지? Listen to this. 승정 가. 믹스 어떻게 해? 맨, 와 이거. Listen to this. 승정 가. 알고 보니 막 믹스 매일매일 감기인 거 아니에요? 그냥 되게 잘 숨기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아이 엠 파인. 차 숙지 마. 저안 죽어요. 괜찮아요. 전 아주 아주 건강합니다. Very, very healthy. Yes. 참, why do you speak like that? What do you mean? Are you talking about my voice right now, or are you talking about the way I speak English? Because I mean, I do have an Australian accent. It's actually, I don't know if it's like really, really like Aussie-ish, but I think it's pretty Australian. I am a person who is very, very, very saves with the R pronunciation, because I don't say water, and then I don't say water. I mean, it just doesn't sound right for me. I have to say water. I can't roll. I'm not rolling R's, but like I can't pronounce the R properly. I'm not properly, but like it's just you can't be bothered to pronounce it all the way. Well, what's a good word? Let's say alligator. Yeah, it's an alligator. You don't say alligator. Well, I mean, see, it's different with accents, but I just say alligator, alligator. What else is it? Centimeter, centimeter, centimeter. Yeah, never pronounce the R. That's just. I don't know. That's just how I speak. I mean, that might not be the Australian accent, but that's how I spoke. That's how I speak now as well. I barely pronounce the R's. What else is it? Like even when if the R's like in between words, I don't think we like really like emphasize it. For example, even right now. People would, I mean, sometimes people would say, for example, right? But, yeah, it's just two C's. It's for example, for example, for example. Yeah, I think that's how I speak Australian. But yeah, that is how I speak English. Yeah. So, if you're wondering why I speak like this, it's probably because I grew up speaking like this. Yeah. 진짜 목소리 누가 더빙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저도 약간 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되게 멀쩡한데, 막, 뭐라 해야지? 이렇게 표정이나, 이제 뭐, 말하는 제스처나, 이런 거 되게 건강해요. 엄청 건강해. 엄청 건강한데, 근데 목소리는 또 엄청 또 다르니까, 그게 너무, 보는 입장에서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아니, 재밌는 것보다 좀 되게 신기할 것 같고, 지금 하는 저도 뭔가 지금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나오고 못볼것 같아요, 영상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와, 진짜 이 정도구나.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듣는 게, 또 제가 듣는 귀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들리는 건데, 또 이제 제가
그 녹화된 거를 보고 또 들으면은 또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신선하지, 이런 목소리를 말하는 게. 그러게요. 어쨌든, 저는 포켓몬 잘 잡는 꿀팁 좀 알려줘. 볼 던지기가 너무 어려워. 그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냥 이렇게만 했었거든요. 그냥 일직선으로 보내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거 약간 그 돌려서 커브 형식으로 얘 맞추면 그 잡힐 확률이 더 높아지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거 좀 오래오래 연습을 했는데, 근데 이젠 좀감 잡아서 약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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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액티 친구들의 헬로 월드 앨범의 세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Strawberry cake? 스트로베리 케이크 아니지. Sucker punch.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액티 동생들의 서커 펀치였습니다. 노래 좋네요. 노래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미 그리고 뭐였지? 테스트 미 그리고 낙대한 그리고 서커 펀치 이렇게 세개 들었는데 세곡다 약간 그걸 뭐라 해야지? 약간 그 영웅 영화? 약간 뭔가 히로 영화의 뭔가 그런 OST 느낌이 되게 약간 이렇게 나는 것 같거든요. 뭔가 그 그림이 그려져요. 약간 오 이거 뭔가 진짜 약간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왔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곡들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약간 방금 들은 서커펀치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멜로디 라인이 뭔가 제가 예전에 되게 즐겨 들었던 약간 올터네트락에서 되게 잘 자주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비슷한 류의 멜로디들인 것 같아서 뭔가 듣는 입장에서 뭔가 되게 오 뭔가 되게 오 좋구나 이렇게 약간 뭔가 섞인 느낌도 있었구나 약간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네 뭔가 이곡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이 노래도 좋아요 한번 빵 눌러야지. 다 노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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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도 좋아요 빵 좋았어. 어쨌든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액티 동생들의 사카판치였습니다. 우 좋아요. 베이스랑 일렉 기타가 레알 매력적인 곡임.
동의, 동의. 인정, 인정. 저도 인정합니다. Did you catch any new Pokemon? Yes, I did. Recently, there have been Dialga raids. So, I've been trying them out when I can. And I actually got a shiny Dialga on my second go, so I was like, wow. I mean, it wasn't, I mean, the IVs weren't so great, but I mean, the shiny's a shiny, so I was very, very happy with that. And yeah, so I caught a shiny Dialga. Yay! Huh. 좋아요.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것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바로 갑시다. 자, 그러면 다음 노래 바로 가볼게요. Number 4. Strawberry cake. Let's go! 와우. 오 마이 갓. 케이크였습니다. 정말 제목과는 또 다른 분위기죠. 스트로베리 케이크 정말 달달한 딸기 케이크라고 상상이 되겠지만, 그 딸기 케이크 안에 뭔가가 안에 있어요. 뭔가 그 아우라 그 어두운 아우라가 있어요. 그 딸기 케이크에서 딱 그런 느낌인 곡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데, 매우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약간 그 제가 좋아하는 약간 패닉 앳 디 디스코 느낌도 나고. 맞아요. 그리고 노래도 엄청 높은 것 같은데, 와, 뭔가 그 되게 그 긁는 그 느낌을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
그러게 어떻게 저렇게 치르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는 아마 우리 동생들을 더 많이 찾아봐야 할것 같은 게 같이 연습생 생활을 아예 안 해봤다 보니까 이제 각 멤버들의 그런 이제 음원을 들었을 때 이제 그 목소리 구분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노력해서 뭔가 한명한 명의 그거를 한번 찾아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우리 동생들인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좀 아쉬워요. 그냥 만약에 같이 연습생 생활을 같이 보냈었다면 그 조금이라도 뭔가 그 알았을 텐데. 아 근데 우리 니즈 멤버들이랑도 마찬가지고 엠맥스 친구들은 오히려 또 괜찮아요. 왜냐면 릴리랑 또 혜원이랑 그리고 또 윤진이랑 또 연습생 생활을 했었으니까 또 누구 있지? 맞아요. 아마 딱 그렇게 세 명, 엠믹스에서는 딱 그렇게 세 명밖에 뭘 이렇게 같이 연습생 생활을 했었고 아닌가? 내가 빠진 사람 있나? 아니요, 맞을 거예요. 어쨌든 네. 그래서 약간 이게 구분이 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좀더 선배로서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미안해 얘들아.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미안해. 어쨌든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액디 동생들의 Strawberry Cake였습니다. Strawberry Cake. Strawberry Cake. Strawberry Cake. 케이크니까 떠오른다. 우리 건일이 케이크 꼭 챙겨 먹고 한국에 있었으면 선물해서 보내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액디 동생들의 헬로 월드 앨범의 마지막 미니 앨범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Let's go.
와. 와우.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액티 동생들의 Pirates 였습니다. 저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노래가 너무 좋은데? 너무. 가사에 나침반이 나오니까 괜히 친근하네. 노래 너무 좋다. 저도 이 노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 이게 뭐라 해야지? 아니, 녹음도 너무 잘 받는 것 같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우. 노래 좋은데? 되게 좋은 노래 되게 많다. 이번 미니 진짜 뭔가 되게 많구나. 네, 저는 이 노래들 싹 다, 예, 네, 아마 자주 들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들으면서도 느껴지는 게 각 노래에 뭔가 그 어떤 레퍼런스였을지도 뭔가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오고, 근데 그걸 또 뭔가 액티 스타일로 너무너무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아니 완전 느낌이 달라요. 예, 완전 또 느낌이 다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자주 들을 것 같습니다. 방금 너무 좋았는데. 예, 약간 뭔가 이제 저도 잘은 못하지만 이제 같은 작곡 작사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이 곡을 들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이 느끼고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뭔가 약간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 계속 예상 밖에 있는 것들만 나오니까 그게 너무 듣는 입장에선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Extraordinary Heroes의 Hello World 미니 앨범의 곡들을 다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까 멤버들도 그 얘기했는데 이번 노래도 다 너무 좋다고 저도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고, 스테이한테도 추천하고 저도 이 노래들 자주 자주 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 고생했다. 막 또 엄청 친한 건 아닌데 되게 친한 느낌 나는. 아 뭐 친해져야지. 그치, 친해져야 되지만. 예.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을 텐데 꼭 몸 조심하고 나처럼 되지 말고 즐겼으면 해요. 예. 어쨌든 그 무대 위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무대를 즐기면서 활동했었으면 좋겠다는 그 뭔가 그 선배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뭔가 이상하다. 그냥 그 형의 예, 형의 마음입니다. 선배 뭐 그런 거 너무 안 익숙하다. 그래, 장애도 빨리 낫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나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다. 진짜 콘서트 어떡하지? 아! 정상인 척다들 힘 좀 빼. 짓고 있는 미소들은 say lucky pulling maniac. 파트 바꿔야 되겠다. maniac. 나서 빠진 것처럼 미쳐 maniac. 바꿔야 되겠다. 닉스라는 파트 바꿔야 되겠다. 아, 정말.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됐네요. 아.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마 하면 안 되는 걸 거예요. 근데
후회된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빨리 나가면 돼. 아니 사실 지금은 완전 약간 홈 자체는 되게 멀쩡해요. 완전 멀쩡. 목소리만 좀 이상해서 그렇지. 목소리랑 그냥 기침 좀 간지러운 거?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엔 완전 멀쩡. 완전 멀쩡. 완전 멀쩡. 완전 멀쩡하지만 목소리는 아니라는 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뭔가 약간 성우 해야 될것 같아요, 성우. 아니야, 근데 저는 뭐 회사에서도 말했지만, 그 한국어가 너무너무 어눌해서, 그러니까 발음을 너무 어눌하게 해서, 예,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래요.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은, 네, 연습부터 한국어를 똑바로, 또박또박 발음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노력을 하면 그런 기회가 좀더잘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키지기 밥좀 먹여. 왜요? 스키지기 밥 먹여야 돼요? 우리 스키지기 밥 먹여야 돼? 우리 스키지기 밥못 먹고 있어? 안 돼! 안 돼! 방금 겁나 또박또박 말했어. 아, 그래요?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라 해야지, 영어도 어눌하게 해서, 한국어도 어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목소리로 녹음하면 장난 없을 듯. 이 목소리로. 아, 사실 막 이것저것 녹음해야 될게 있는데, 아, 목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 it's okay. 빨리 나을게요. 빨리 나을 수 있을 거예요. 목소리 처음부터 괜찮은지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다.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승민이 브이앱에서 스키지기가 꼬르륵 해서 밤이기라고 하는 거야. 아, 배 꼬르륵 했구나. 제가 꼭 먹여드릴게요. 우리 스키지기는, 그때 말한 것처럼 아주, 그 뭐라 하지? 우리 귀여운 요정이니까, 예, 제가 꼭 많이 많이 챙겨 드릴게요. 예,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어야 돼, 우리 스키지기. 항상 고생하시니까 생각해봐요. 예? 혼자서 저는 물론 혼자서 이제 7명 이제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하지만 스키지기는 또 이제 8명의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저 포함. 그러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 느낌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저 포함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스키지기는 늘 항상 고생한다는 말. 우리 스테이도, 네, 그거를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스키지기 고생했어. 우리 스키지기 고생한다. 예. 네. 아. 저는 오늘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많이 내려가네. 하는 거냐? 아유, 나 언제 또 이런 거 하겠어요? 지금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예? 평소에면 못 해요. 평소에면 릭스 따라 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은 할수 있다. 우리 릭스가 이런 느낌인 거구나. 오늘은 되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전혀 아프지가 않으니까 막 계속 하고 싶어져요. 막 계속 말하고 싶어. 아마 그러면 안될 텐데 계속 말하고 싶어. 어떻게?
그럼 계속 해야지. 어떻게 재밌잖아. 재밌으면 해야지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찬이 같아. 되게 찬이 같네. 그럼 다시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쨌든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쉬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좀 먹고 약 먹고 푹 쉬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찬이 갔나?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하자.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스테이는 밥 먹었으려나? 밥 먹으면서 찬밥 봤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만 가볼게요. 보통 이제 찬밥 끝날 때 허그를 할 텐데 허그하면 우리 스테이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되네요. 멀리서 할게요. Big hug. Yeah. 아니 뭐 온라인이니까 괜찮겠지? Yeah. Oh my god. Yes. 어쨌든 네. 맛있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Thank you, Stays. Thank you, ver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Don't catch the cold like I did. I'm so stupid. But anyway, goodbye. 안녕. 푹 쉬어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빠이옴.